녹화 줌. 아, 줌이 엄청 천천히 이렇게 되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밀라노 혼자에 가는데요. 홍콩을 경유해서 밀라노로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를 탔는데 안전 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셀핑을 찍어보는데 낯선에 이번 밀라노 일정의 브이로그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홍콩 공항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여기 푸드코트에 왔는데 뭐 먹을지 골라야 돼요. 어, 햄버거 이거 맛있겠다. 치즈버거에 이거 맥앤치즈? 네, 벽돌을 갖다 주셨어요. 저에게 이것들로도 찍고 이걸로도 찍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창욱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배우 생활은 은퇴했고요. 이제 유튜버로서 콘텐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시죠? 네, 일단 홍콩을 왔습니다. 네, 홍콩에서 한 2시간 여행을 한 뒤 이제 밀라노로 가려고요. 홍콩에서는 무슨 여행을 하세요? 홍콩에서는 이제 먹방, 홍콩 먹방. 네, 홍콩의 공항 음식에 대해서 고든 램지 햄버거입니다. 고든 램지 버거. 햄버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잔뜩 먹었는데 이렇게 먹었어. 맛이 안 느껴져. 고든 램지 맥앤치즈. 이게 레이저 카메라 무빙. 아, 근데 진짜 멀다. 여기서 11시간을 더 가야 된다고? 13시간. 13시간을? 지구가 이렇게 컸나? 이렇게 컸다는 걸 몰랐다니. 여행 유튜버시잖아요. 그걸 모르셨어요? 나 일 시작하는 장면이구나. 유튜버 이름 뭘로 짓지?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끝이에요? 그게 끝이지. 아, 이거를 내가 아까 못 깨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입니다. 지구 유튜버 지구입니다. 지구 유튜버 지지구입니다. 네, 오늘 지구편은 홍콩이에요. 네, 사실 이태리 밀란을 지금 행사차 가고 있는데 홍콩을 경유해서 가는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고든 램지 버거를 먹고 밀란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편지 받았어, 편지. 그리고 캐세이 항공 승무원 분들께서 편지를 써주셨어요. 오늘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남은 여행 잘하시고 좋은 작품으로 다시 뵐게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승무원 일종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네, 편지를 써주셨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팬들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항에서 팬분들이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는데요. 항상 편지에 그런 말이 진짜 이 편지가 오빠한테 전달이 될지 약간 이런 거. 그렇지만 전달이 됐는걸? 내가 다 받았으니까 읽었는걸? 너무 안전하게 나한테 다 왔는걸? 편지가? 편지지를 예쁜 것도 준비를 했단 말이야. 와, 어떤 팬이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요?
어제 응? 공연을 봤는데 조승우 형이랑 같이 봤대. 응? 부럽다. 그러면서 나한테 자랑하는데? 나 부러우라고. 이제 여기서 이태리 밀란으로 바로 갈 건데요. 한 13시간 정도 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행을 하는 동안 사실 거의 반 이상은 잠을 잘 것 같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아주 재밌고 유익한 비행을 위해서 몇 가지를 챙겨왔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네. 닌텐도 스위치를 챙겨왔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네, 전달 대본을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공항에서 팬분이 주신 네, 아이마스크 안 됩니다. 네, 이거를 끼고 오랜 시간 잘 거예요. 눈이 좀 많이 나빠져서 안경을 끼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안경을 끼면 도수가 있어서 약간 불편한데, 이거에 적응이 되면 또 이렇게 벗었을 때 약간 또 어색하고. From the moment you begin your journey, we're here to make the experience effortlessly smooth and enjoyable. Because your safety is important to us, please take a few minutes to watch our video. 여기가까지 여러분 하여금 여행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请您给分钟留意那段短片. 지구 따라 마을 따라 여행 유튜버 지구입니다. 지구. 여기는 밀라노인데요. 날씨가 약간 다소 쌀쌀하지만 저는 패션을 위해서 얇게 입었답니다. 사람이 엄청 많다. 엄청 많지만 이렇게 입은 사람은 나뿐이 없어.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렇게 입은 사람 저뿐이 없습니다. 패션의 도시 밀라노. 따라 마을 따라 네, 밀라노에 있는 아르마니 매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밀라노에 있는 아르마니 매장이에요. 정말 예쁜 옷들이 정말 많죠? 전 여기서 오늘 쇼핑을 할 예정인데요. 무슨 옷을 살지 기대해 주세요. 이러다가 다 아무것도 못 쓰는 거 아니냐? 지구 따라 마을 따라는 뭐야?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멋져 버리네 옷이. 얘네가 기자인 다녀. 우리가 원래 입었던 것도.